여러분, 1988년 호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읽어내서 나라를 조종할 불멸의 존재로 알려진 카를로스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옆에 이 남성분은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남자에 대한 당시 기록을 보면요, 1988년 당시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단 7일 만에 조종하고 움직여서 호주 사람들로부터 광적인 숭배를 받으면서 신화적인 존재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 남성분이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종해서 광적인 숭배를 받고 신화적인 존재가 된 사람. 카를로스의 전령사라고 불린 이 남자의 이름은요, 호세 알바레스라는 남성입니다. 이분은요, 영적인 실체와 교감, 그러니까 귀신이나 영혼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영혼 혹은 귀신 혹은 신적인 존재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약간 그 채널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채널러라고 많이 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무당?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을 모시는 무당. 무당 같은 그런 채널러. 이 호세 알바레스는요, 이제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주술사 카를로스의 영혼과 교감하는 카를로스의 전령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약간 2000년 전에 살았던 카를로스의 신을 모시는 무당. 그 신을 모시는 무당 같은. 카를로스 신을 모시는 무당. 이분은요, 이미 미국에서는 신통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명인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는요, 미국에서 이 남성이 머무르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한테 걸려올 전화의 용건을 모두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딱 전화가 딱 왔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딱 받았어. 근데 상대편에서 용건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호주에 초청하고 싶다고 지금 저한테 전화 거신 거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상대편이 용건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 용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카를로스의 전령사라고 불렀던 이 남성은요, 카를로스님께서 그쪽에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저에게 며칠 후에 호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니 너의 능력으로 호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조종해서 호주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카를로스 신이 자기한테 곧 얼마 안 가서 호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능력으로 호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조종해서 호주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자가 너는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이. 이 남성은요, 바로 호주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첫날 카를로스의 전령사, 그가 공개하는 신기한 능력들이라고 해서 공연을 열었어요. 아, 그가 공개하는 신기한 능력들 보러 오세요. 공연을 딱 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전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 호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호세 알바레스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았어요. 지가 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둘째 날 공연을 통해서 이 호세 알바레스가 카를로스의 영혼과 교감하는 모습을 본 호주 사람들은요,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호세 알바레스가요, 마음속으로 무언가 조종을 하면 대중들은요, 이 호세 알바레스가 마음으로 조종한 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양파를 들고 뭐 아 여기 맛있는 사과예요 하고 주면은 그 양파를 뭐 사과처럼 맛있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 저쪽으로 걸어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호세 알바레스가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그쪽으로 걸어간다든지. 그렇게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이 됐을 때 카를로스의 전령사인 호세 알바레스는요, 무대에서 스스로 맥박을 멈췄다가 스스로 다시 맥박이 뛰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맥박이 뛰었다가 멈추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가사 상태에 돌입하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열광을 하면서 이 호세 알바레스의 작은 움직임에도 환호를 했어요. 너무 진짜 신이 왔다고. 그리고 이 호세 알바레스가 호주로 온 지 4일째가 됐을 때, 이러한 호세 알바레스의 움직임에 호주의 각 언론사에서는요,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호세 알바레스에 대한 기사를 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세 알바레스는요, 호주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요, 단 호주에 온 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었던 호주의 국민들을 단 4일 만에 자기를 믿고 지지하게끔 만든 거예요. 약간 호주 국민들이요, 호세 알바레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의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말 신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요, 호세 알바레스의 능력에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열광하는 호주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되면서 호세 알바레스는 단 5일 만에 호주의 유명인사가 돼서 옆에처럼 유명한 토크쇼에까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가 좀 이렇게 버벅거려요. 실제 자료가 약간 버벅거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요, 이 호세 알바레스는 내가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유명 진행자한테 물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이분한테. 이 진행자분이시거든요. 이분한테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 모습을 본 많은 호주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호세 알바레스의 카리스마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더 호세 알바레스를 옹호하고 더 감싸주고, 거기에다가 호세 알바레스를 점점 신처럼 추종하는 세력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호세 알바레스가 호주로 온 지 6일째가 됐을 때, 이 호세 알바레스를 추종하는 집단들은요, 몰려다니면서 카를로스의 전령사인 호세 알바레스를 오페라 하우스에 모셔야 된다고, 그의 능력을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야 된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호주로 온 지 단 7일 만에, 정말 딱 7일째가 됐을 때, 이 호세 알바레스는 최초로 대중의 시위로 인해서 오페라 하우스에 선 유명인이 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섰어요. 정말 카를로스 신, 카를로스 혼령의 예언대로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단 7일 만에 호주의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사람들, 한 나라의 국민들을 조종한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호세 알바레스 사례처럼 한 사람이 호주 국민들의 마음을 다 조종해서 단 7일 만에 이렇게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카를로스의 전령사인 호세 알바레스가요,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고 난 뒤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호세 알바레스는요, 호주의 유명한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는 단 7일 만에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모두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건 7일 동안 이루어졌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때는요, 1980년대예요. 1980년대 때는요, 귀신, 영웅과 교신하는 무당, 채널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무당이나 뭐 채널러, 뭐 귀신, 영혼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호주의 한 방송사 PD가 딱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무당이나 채널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웃겼던 거예요. 아, 귀신과 소통을 했다. 영혼과 소통을 했다.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방송사 PD는. 그렇다 보니까 이 PD분은요, 영적 교감이 얼마나 의심스러운 건지, 맹목적인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실험을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책임자로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랜디라는 남성을 섭외했어요. 여기서 옆에 제임스 랜디라는 분은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마술사세요. 젊어서부터 유명한 마술사로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분은 마술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마술을 이용해서 영혼이랑 교감하는 척하면서 남을 교묘히 이렇게 속이는 일에 마술을 쓰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마술을 남을 속이는 데에 쓰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은 세계 각지를 돌면서 사람들한테 단순한 마술을 선보여주고요. 그리고 자기를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이 선보이는 초능력이 가짜임을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아, 저건 초능력 아닙니다. 이런 마술을 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밝혀내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제임스 랜디 혹은 초능력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제임스 랜디 분은요, 당시에 호주 PD의 이런 실험 계획을 듣고요, 바로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채널러, 그러니까 무당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의 무당 역할, 채널러 역할을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이에 제임스 랜디는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초능력과 마술 분야에 무관한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시 20살의 평범한 호세 알바레스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이 호세 알바레스는요, 제임스 랜디와 함께 채널러로 보이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무당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무당 흉내를 막 내게 되면은 딱 사람, 일반 사람이 딱 봤을 때 어색한 게 티가 나잖아요. 손짓, 뭐 언어 이런 게 이렇게 어색하게, 무당이 아닌 사람이 무당인 척 흉내를 내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제임스 랜디와 함께 이 호세 알바레스는 세세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채널러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처럼 겨드랑이에다가 조그마한 공을 딱 끼우고요. 테이프로 딱 고정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공을 압박을 딱 주는 거예요. 딱 누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압박으로 인해서 손의 맥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기초적인 마술 트릭을 이 제임스 랜디가 호세 알바레스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거 쓰라고. 맥박이 딱 멈추는 마술 트릭. 그리고 실제로 이 호세 알바레스는 소형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실시간으로 제임스 랜디에게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공연할 때 보면 공연할 때 보면 호세 알바레스가 마치 영적인 독심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제임스 랜디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랜디는요, 호세 알바레스가 마치 미국에서 저명한 채널러인 것처럼 유명한 미국의 무당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사전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 알바레스는 그동안 훈련한 대로 호주의 공연 무대에 올라서 무대 뒤에 제임스 랜디의 지시에 따라서 최면을 유도하고요. 사람들의 최면을 유도하고 최면 상태에서 양팔을 사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카를로스의 전령사 행세를 했던 거예요. 맥박이 멈추고 뛰고 그런 마술 트릭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 호세 알바레스는 호주에서 금세 유명 인사로 탈바꿈이 됐고요. 그를 본 사람들은 호세 알바레스를 신적인 존재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주의 언론사들에서요, 앞다투어서 카를로스의 전령사 호세 알바레스가 신통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막 내기 시작하면서 호세 알바레스의 신화 창조는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단 7일 만에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제임스 랜디는요, 호세 알바레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더 불을 붙였어요. 일부러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요, 호세 알바레스한테 시킨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자한테 물을 뿌리라고. 왜? 호주 사람들을 동요하게끔 만들려고. 당시에 이런 돌발 행동은요, 바로 방송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사건은 신문이나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도리어 방송사고를 낸 호세 알바레스를 옹호했습니다. 아, 잘했다, 물 잘 뿌렸다, 아, 뿌릴만 하니까 뿌렸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일반 상태에서 이런 방송사고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아니 갑자기 토크를 잘 하다가 진행자한테 물을 왜 뿌리는 거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텐데 당시 호주 국민들이 얼만큼 이 호세 알바레스에게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송 사고에도 호주 국민들은 호세 알바레스를 옹호했으니까, 감싸줬으니까. 정말 단 7일 동안 조작된 인물에 의해서 한 나라의 언론이 좌지우지된 사건입니다. 이 제임스 랜디는요, 이 실험에 대해서 카를로스의 전령사인 호세 알바레스의 모든 자료는 다 가짜였습니다. 모든 기사는 날조했고 호세 알바레스의 모든 이력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언론 매체에서 미국에 전화 한 통화만 때렸더라도, 미국에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들통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호세 알바레스를 숭배하면서 스스로 광신도가 되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 흔한 전화 한 통화 하는 사람이 없더라, 스스로 다들 광신도가 되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광적인 숭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단 7일 만에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던 조작된 카를로스의 전령사 호세 알바레스. 정말 인간의 잘못된 믿음을 보여준 쇼이자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든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모두 공개된 후에요, 호세 알바레스와 제임스 랜디는 10년 넘게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카를로스의 전령사는 가짜라고, 그냥 이 모든 게 실험이었다고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한 채로 아직도 카를로스의 전령사는 진짜라고 굳게 믿는 호주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믿게 된 잘못된 정보를 쉽게 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 7일 만에 창조된 인물이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린 이 카를로스의 전령사 호세 알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